날 좀 내버려둬! 내 돌덩이 같은 짧은 다리로는 저 녀석을 이길 수가 없어! 으악! 뭐가 있나 보자. 가든 미트? 아니야, 해골 열쇠? 오늘은 아니야. 이게 뭔지는 모르겠지만 이것도 아니고. 어쩌면 이걸로? 에이, 이게 뭔지 기억이 안 나네. 어쨌든 뭔가 됐으면 좋겠는걸? 잘 가라 이 녀석아. 선물이 마음에 들었길 바란다. 좋아, 시크릿 따돌렸어. 이런, 이건 익숙한 소리인데. 기글의 둥지잖아. 베이비 기글이 있다면 그렇다면. 그럼 뭘? 알았어. 날 좀 놔줘, 친구야. 네 아이들을 해칠 생각은 없어. 진정해, 친구. 아, 우리 둘 다 몬스터잖아. 좀 사이좋게 지낼 생각은 없는 거야? 아, 나는 도무지 이해가. 아, 그래 이거. 아까도 이게 통했었지? 어딘 너도 해치울 수 있는지 보자. 네가 나보다 몸집이 클지는 모르겠지만 내 무게는 상대가 안 되지. 이제 여기서 나가야겠어. 좋았어. 방이 비었군. 제프에게 돌아가서 내가 준 전리품을 보여주면 그 값을 쳐줄 거야. 괜찮아. 나는 작고 조심스럽고 우아하고 빠르게 숨을 수 있어. 응? 아이들이잖아. 아, 입을 다물고 있었어야 했는데. 저 폭탄 때문에 너희들이 다 아이들이 된 거구나. 아빠라고? 말도 안 돼. 난 그런 책임을 질 준비가 안 됐어. 이봐, 문제가 생기는 건 원치 않아. 내 생각에 근데 너희 이렇게 작고 위협적이지 않으니까 꽤 귀엽긴 하다. 그렇지, 야근? 아, 아파! 잠깐, 물이 불고 있잖아. 이러다간 광산 전체가 파괴되겠어. 시크가 아이가 되었으니 홍수를 막을 방법이 없어. 그리고 기글들도 난리가 났네. 피규어가 가장 센 몬스터고 다른 몬스터들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존재였는데 너희가 마음에 들긴 하지만 다시 원래대로 돌려놔야겠어. 응? 이럴 수가, 애들이 없어졌잖아. 아, 어디로 간 거지? 전혀 모르겠어. 난 망했어. 세상에, 다행이다. 여기 있었구나. 다들 어디 있니? 눈을 뗀 건 진짜 잠깐이었단 말이야. 맹세, 나는 아빠가 될 자격이 없어. 책임감 같은 건 나랑 안 맞아. 저 위에 있다고? 아, 여기 정말 덥네. 피규어 녀석 정말 덥한 걸 사나운 건늘 알고 있었지만 말이야. 세상에, 화상 입기는 싫은데 천천히 가야겠어. 아, 다른 애들이 어디 있는지는 상상도 안 돼. 그냥 안전하게만 있었으면 좋겠다.
저기 피규어가 있군. 어머야, 이리 와. 잡았다 이 녀석. 잠깐만. 이봐. 넌 나랑 같이 가는 거야. 가서 네 형제들을 찾아야지. 그리고 그만 싸워. 이 이빨들은 꼭 바늘 같단 말이야. 어, 안녕. 네가 맞았어. 아기 피규어를 찾았어. 다른 애들이 어디 있는지도 알려줄래? 애들한테 안 좋은 일이 없어야 할 텐데. 고마워 친구. 아주 좋아. 근데 아기 크럼블이 어디로 갔을까? 야! 애한테서 당장 떨어져! 와우! 근데 방금 그건 좀 과하긴 했던 것 같아. 이제 괜찮아. 내가 있잖아. 자, 너희는 이제 여기 둥지에 얌전히 있어. 내가 돌아올 때까지 말이야. 알겠지? 서로를 지켜주고 있으면 돼. 알았어? 그나저나 여긴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심각하네. 물을 빼낼 방법을 찾지 못하면 광산 전체가 침수될 거야. 아기 식? 식? 거기 있니? 내가 구해줄게. 걱정 마. 이제 잡았다! 좋아. 이제 네가 서 있을 만한 자리를 찾아야겠다. 이거야! 여기 잠깐만 버티고 있어. 곧 괜찮아질 거야. 내가 금방 돌아올게. 내가 살아있잖아. 네가 날 살린 거야? 이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 상상도 못해봤는데, 물론 네가 어린아이가 될 거라고도 상상해본 적 없으니까 오늘은 좀 이상한 날이었던 셈 치자. 이제 다른 녀석들도 원래대로 돌려놓으러 가자! 안 돼! 저렇게 많은 기글들을 상대할 순 없어! 당장 저 애들을 원래 모습으로 돌려놔야 해! 당장! 내가 너희라면 도망가겠어. 좋았어! 해냈다! 침수도 사라졌고 다들 원래 모습으로 돌아왔어. 팝이 나를 엄청 자랑스러워 하겠는걸? 어서 달려! 맙소사! 바로 뒤에 있어! 호텔을 정복한 후 이 용감한 모험가들은 긴 악몽이 마침내 끝났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들은 틀렸다. 잠겼어! 더 세게 해봐! 제니, 저것 봐! 광산 안에는 지금까지 그들이 만났던 것보다 훨씬 더 크고 무서운 괴물이 있었다. 아직 안 끝났어! 그리고 그 괴물에게는 이게 뭐지? 지진인가? 지켜야 할 둥지가 있었다. 제니! 거기서 나와! 제니! 안 돼! 이거다! 안 돼! 그리고 배가 고팠다. 광산 안에는 그런 물이 먹을 방문객도 먹을 것도 거의 없었기 때문이다. 맙소사, 제니, 미안해. 토미, 날 두고 가지 마. 토미! 으악! 안 돼! 이 모험가는 준비되지 않은 상태로 광산에 들어간 자에게는 비극적인 운명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하지만 그녀는 에피타이저에 불과했다. 제니, 미안해. 여기서 나가야겠어. 제니를 위해서라도. 광산에서 살아남기 위해 팁을 주겠다. 길을 따라가라. 길을 벗어나선 안 된다. 다음 모퉁이 뒤에 무엇이 숨어있을지 모르니까. 어? 이건 좀 부자연스러워 보이는데? 누가 만든 것 같은데? 혹은 무언가가 만든 것일 수도. 어? 뭐야? 떨어져! 떨어지지 못해! 역겨운 괴물 같으니라고. 어? 이 무언가는 가장 끔찍한 실수를 저질렀다. 광산에서는 감히 기그를 헤쳐선 안 된다. 그런 불의 분노가 반드시 뒤따를 테니까. 우리에게는 그냥 괴물로 보일지 몰라도 그런 불은 다가오는 사람이 누구든 간에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자신의 둥지를 지킬 테니까. 제파시네! 나쁘지 않아. 나쁘지 않아. 자, 다른 녀석은 어디로 갔을까? 코카콜라 맛있다! 엘 고블리노 역시 전리품을 찾으러 광산으로 내려간 참이었다. 누군가 자신을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은 알지 못한 채로. 보자, 아무것도 없잖아. 어? 거기 누구 있어? 아하! 안녕요, 괴상하고 조그만 녀석들아! 이게 마음에 드냐? 어? 너희 꽤 귀엽다! 아! 이봐! 이봐! 너 대체 뭐야! 제발! 날 놔줘! 내가 뭐든지 줄게! 로봇 좋아해? 다들 로봇 좋아하잖아! 제발 좀! 아, 우린 그냥 같이 놀고 있었어! 보여? 쟤들도 좋아하잖아! 쟤들도 엘 고블리노가 좋은 사람인 걸 안다니까! 그런 불은 다른 몬스터를 믿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하지만 기글들이 엘 고블리노를 좋아한다면 살려둬도 괜찮을 것 같았다. 그래서 얘들이 네 아이들이야? 자신의 어린 시절을 떠올린 그럼블의 가슴 한켠이 무거워졌다. 그럼블은 한때 저들과 같은 기글이었다. 하지만 어느 날 그럼블이 아주 어렸을 때 그럼블은 완전히 혼자 남겨졌다. 그럼블의 엄마는 경고도 해주지 않은 채 그럼블을 버리고 떠났고 다시는 돌아오지 않았다. 결과적으로 그럼블은 스스로를 지켜야 했다. 그럼블은 세상에 혼자였다. 혼자서 살아야 할게. 시간이 지날수록 그럼블은 점점 더 강해지고 또 강해졌다. 마침내 그럼블은 자신의 촉수를 컨트롤할 수 있을 만큼 강해졌다. 그리고 한 명씩 자신감 넘치는 플레이어들이 그럼블의 입 안에서 생을 마감했다. 그럼블의 삶은 단순했다. 그러던 어느 날 모든 것이 바뀌게 된다. 그럼블은 익숙한 울음소리를 듣고 그 소리를 향해 광산을 뚫고 달려갔다. 엄마였다. 오래전에 그럼블을 떠났던 엄마. 엄마는 가장 위험한 존재인 시크와 전투를 벌이고 있었다. 두려웠지만 그럼블은 엄마를 도와야 한다는 사실을 알았다. 그럼블은 엄마에게 달려갔지만 너무 늦었다. 엄마가 죽기 전 엄마는 그럼블에게 뭔가를 보여줬다. 그녀는 그럼블을 버린 것이 아니었다. 다른 둥지에 있는 기글들을 지키기 위해 떠나야 했던 것이었다. 그럼블은 광산을 홀로 돌아다닐 수 있을 만큼 충분히 자랐지만 기글들은 살아남기에는 너무 작았다. 특히나 시크를 상대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마지막 힘을 짜내어 그녀는 기글들의 안위를 그럼블에게 맡겼다. 그렇구나. 너 애들을 아주 잘 보호하고 있었구나. 근데 힘들겠다. 애들은 완전 무방비 상태잖아. 그래도 애들은 네가 있으니 다행이다. 뭐야 저게! 저기서 뭐하는 거지? 분노에 가득 찬 시크가 다시 나타난 것을 보고 엘 고블리노가 소리쳤다. 그럼블은 시크가 남은 일을 마무리 짓기 위해 돌아온 것임을 알았다.
그렇게 되게 둘 순 없었다. 얼른 와 얘들아! 빨리 가자! 저 녀석 터보 액션이라도 쓰는 거야 뭐야! 가자! 여기서 벗어나야 해! 이 길이 어디로 통하는지 아직도 모르겠네. 그래도 여기보단 낫겠지, 안 그래? 엘 고블리노의 도움을 받아 그럼블과 기글들은 광산을 빠져나와 성으로 향했다. 와, 여기 좀 봐! 멋진 것들이 잔뜩 있잖아! 금방 익숙해질 수 있을 것 같은데? 하지만 아무리 노력해도 시크는 항상 그들을 쫓을 것이다. 얼른 와, 꼬맹이들! 안으로 들어가! 이봐, 덩치! 안으로 들어가! 안에서 잠그면 돼! 에? 어디 가는 거야? 하지만 엘 고블리노는 알았다. 그럼블 역시 복수를 원하고 있다는 것을. 이제 기그를 보살펴줄 사람이 있으니 그럼블은 자신이 뭘 해야 할지 알고 있었다. 미안하다, 얘들아. 일이 어렵. 이제부터는 엘 고블리노가 지켜줄게. 그럼블은 그들 모두를 구하기 위해 스스로를 희생했다. 그럼블은 괴물이 아니었다. 그럼블은 영웅이었다.